Red chili paste. Nope. Red pepper paste. Nope. Gochujang. Yes. 한국인의 매운맛 고추장은 그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고추장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고추장이 세계 규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규격으로 채택이 되면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식품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추장 수출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기존엔 각 나라마다 고추장 인증 기준이 달라 수출할 때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나라에 수출하든 하나의 세계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이름도 고추장으로 통일됐죠. 특히 이번 고추장 세계 규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페퍼 페이스트나 칠리소스랑은 다른 독자적인 발효식품으로 인정이 된 것이고 최근 10년 동안 고추장의 수출 규모는 무려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태국으로 고추장을 수출하는 규모가 170%나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SNS에선 고추장의 인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영국에 거주하는 아즐린다 씨는 고추장의 매력에 빠져 직접 고추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I love gochujang because it gives us this sweetness and spiciness to the food like meat, chicken and vegetable.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인의 맛 고추장.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길 응원합니다.